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코스프레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니코쩔2, 니코스프레 쩔더라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메인 MC 바나나 명백 마루에몽이라 합니다. 이렇게 또 작년에 이어서 심사를 맡게 됐는데 작년이라 심사 인원이 좀 틀려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웹툰 작가 한 분과 코스프레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도 포지션은 비슷합니다. 코스프레 전문가 분을 모셨고 작년 우승자 이제 명백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명백님께서 이 니코쩔에 대한 열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승 복장 그대로 하고 오실 그 예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지금 빠르게 우승 복장대로 메이크업 빠르게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다녀올게요. 빨리. 놀랍죠? 이게 바로 제 편집자의 열의입니다. 코스프레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정도 열연이 있어야 1등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도 똑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그 뽑는 기준에 이런 건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전 금수저 좋아합니다. 왜요? 금수저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 금수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코스프레를 안 해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예로 그 득펄이란 스트리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호나우지유 코스프레 했어요. 근데 하면서 자기가 느끼더라고.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였다. 타고났어요. 치트키였고 코스프레계의 금수저였어요. 이런 금수저 분들한테 저는 불평등하지만은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얘기된 거랑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 머리 미신 거예요. 아까 머리 가발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뭐 머리 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머리 가발 아니에요? 원래 미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 지금 밀고 오신 거예요? 밀고 온 겁니다. 뭘로? 바리깡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 그러면은 오늘 행사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코스프레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라는 멘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코스프레 행사를 기다려왔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밀었어. 아니, 저 진짜 밀었어. 이마에 머리카락 묻어있어. 와, 이거예요. 여기 1등 하셨던 분이에요. 표창 한번 지어볼까요? 가능할까요? 참, 제 편집자라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민망하네요. 제가 와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자랑스럽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42팀이 참가를 하셨고요. 자, 소드마스터 고길동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궁님의 만화로 유명해졌던 그 부분이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든 애니메이션 다 하는 건 아니라서. 자, 이렇게 영수증 첨부 아주 좋아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만원짜리 한 장으로 사고도 900원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쓰다 남은 재료로 두 상을 잡아줍니다. 아, 이분도 코스프레 원래 뭐 하셨던 분인가 본데? 다 잘라가지고 두상 부분 만들고 도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요. 오케이 벌써 나왔어요. 아, 이게 입체적으로 하는 거구나. 난 이렇게 2D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괜찮다. 뒷머리를 뒷머리까지. 잠깐만. 아니, 고길동이 아니고 머리에 폭죽 붙여놓는 느낌 됐는데? 그 고퀄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느낌이랑 좀 달라서 배경을 넣으니까 확실히 법도 합성한 건가? 합성한 거네. 아니, 만든 거 아니야? 만든 거구나. 뭘로 만든 거야? 오! 이게 고증이 대단한 게 이게 고드름인가 뭔가 얼음 떼가지고 하잖아요. 머리보다 이게 훨씬 쪼는. 아니, 겉 만든 건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첫 작품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재활용품을 이용한 쿠키런 딸기맛 쿠키 코스프레. 이거는 좀 가성비 맞을 것 같아요. 재활용품을 이용했다는 것에서 이거 청테이프 아닌가요, 근데? 청테이프야? 청테이프 같은. 아, 이런 센스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은 사실 범범엔 짤이 있어요. 그 자기가 갇혀가지고 호르몬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짤이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이 드는데 청테이프나 이런 거 직접 만든 수제 느낌 이런 부분은 점수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코스어 한요님이라고 하십니다. 다음 짱구는 못 말려 춤이 안 멈추는 아저씨 뭐죠? 이게 아미고 쪽에 나왔던 건가? 이게 뭐지? 춤이 안 멈추는 아저씨가 뭐예요? 왜 웃어? 나만 몰라? 비닐 이게 뭐야? 미역 아닌가요? 비닐로 뭔가 준비했다 이건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이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엑스트라 캐릭터에다가 몰입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비닐 찢은 거밖에 없어 집에 있는. 이거야말로 제일 싼 코스프레가 아니었을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자신을 놓고 내가 이 캐릭터다 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표정을 보세요. 아 미쳤다. 표정을 표정 보시면 와 이게 와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야 표정이 이게 굉장하네요. 아 굉장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분 중에서 재미를 따진 저에게는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싱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이 캐릭터를 왜 코스프레 할 생각했을지 난 그게 좀 계기가 궁금한데 나중에 수상소감을 듣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우 굉장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원피스의 미워할 수 없는 악역 광대 버기 코스프레 하기. 버기는 되게 얄록달록해서 가성비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미워할 수 없는 악역 광대 버기를 했기 때문에 누나가 이제 좀 손재주가 있어서 도와줬다고 해요. 오케이 이런 거 괜찮죠. 벌써 버기 색깔 딱 드러나잖아. 준비성이 나쁘지 않아요. 센스 있어요. 정성 엄청 들였다. 꼬락인가? 아이스크림 빵인가? 아 이건 아이스크림 빵 같아요. 저걸 다 먹은 걸까요 그럼? 여름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여름을 노린 코스프레가 아닌가. 이거 쓸 수 있어요? 짱일 것 같은데? 누나가 더워서 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생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바지는 누나 원피스로 묻혔다고? 괜찮은 거니? 뭐야?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코스프레인 것 같은데요. 코가 높은 신발 완화된 비하가 아닙니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가짜 코 이런 거 쓰는 게 비하입니다. 알겠습니까? 써지네? 써지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짱구 아빠가 떠올랐어요. 인상이 짱구 아빠인데? 와 이게 고정하는 거나 어쩐지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았었어. 근데 저거 뒤에서 꽂아줬다는 거는 누나가 꽂아줬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꽂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명대는 못 꽂겠네요. 어? 아까까지 꽂을 수 있었겠는데요. 사장님. 아 예, 죄송해요. 야 이게 뭐야? 코 아니에요? 그치 코를 달아야 잠깐만 여기 갑자기 나이가 확 어려졌어. 뭐야? 아 갑자기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초등학생 됐는데? 뭐야? 너도 미래에 내가 좀 보이는구나. 네 코가 큰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란다. 어찌 코쟁이로 살렴. 제법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럴듯합니다. 아 다음은 첫 웹툰 코스프레 같은데 묵시의 인플루언서. 재밌어요. 봐봐. 헌팅 트로피맨 코스프레. 아 이거 그거군요. 도석님 새 작품이고 괴물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물 뿜어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사람들요. 어?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물 나오는 걸 표현했구나. 아씨, 저 코에 안 들어갔을려나? 이거 코스프레했고 이건 그냥 쓴 거고. 그 피해자를 코스프레했구나.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네. 야 이건 옷까지 입고 야 이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요거는 전 점수 스펙에서 있던 거니까 근데 요거는 굉장하네요. 피해자를 코스프레 할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맞네요. 이거 정확한 단어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정확하네요. 다림네이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양갈래만 맞네요. 색깔이 그 양갈래 머리한 근육질 털보 아저씨. 근데 이거 코스프레는 조금 약간 흔한 듯 안 흔한 듯 이건 진짜 닮아야 돼요. 명배님이 하시면 차라리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명배님 머리 묶을 수가 없네요. 하하하 자, 그 과정 좋아요. 근데 닮아야 돼요. 체형, 마른 분들이 하거나 이러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배가 나와야 돼. 딱 이 이미지거든요. 근데 뭐 배에다가. 오. 똑같다. 저는 이분 약간 저와 비슷한 주류 같아서. 아, 아쉽다. 옷 색깔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난 중요해. 자기를 이만큼 내려놨다는 것은. 아니, 죄송한데 수염은 본인 건가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본인 수염 아니야? 아, 진짜 수염인데? 진짜 수염이야? 궁금한 거 있어요. 머리도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일까요, 이게? 그러네? 양갈래 부분이. 이 색깔을 받아보고 어머니께서 이건 불효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긍정적인 게 아빠는 좋아해. 이 코스프레도 가족의 사랑 느껴져요. 아름다워. 신뢰가 안 된다면 이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금수저입니다. 이분이 코스프레를 대충 진짜 가볍게 양아치처럼 해도 닮을 수밖에 없는. 야 머리카락도 내가 보기엔 진짜 잘 것 같아요.
자기 것 같아요. 아 심지어 와. 잘 보면은 김밥 포장 고무줄이. 아 맞네. 아 그리고 눈썹을 위해서 여기 연출한 것도 꽤나 디테일합니다. 어. 일단 이 코스 하신 분의 어머니께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회를 열어서 아드님께서 이런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염 머리 찐이라고? 아 여기 계셨나 보다. 찐이래요. 금수저네요. 이런 금수저 좋아해요. 이 코스프레를 원하나님은 안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딴다는 거잖아요. 아니 수염은 원래 길렀지 않았을까요? 이것 아니, 때문에 수염을 길렀을 거는 아니 그렇다 쳐도 옆머리 양갈의 머리를 그렇죠?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죄송한데 명배님이 말하니까 상상 못하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다시 보여주세요.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이거 이따 뭐예요? 아니, 뭐 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너무 아무튼 이게. 네. 대머리가 운다. 대단한 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한 말 하자면은 이대로 봉인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틀리에요, 진짜요, 이빨. 아니, 잇몸이 너무 핑크색이야. 저 눈빛 알아요. 아니, 하지 않겠는가. 뭐야? 남자분들이었어. 아닌가? 뭐지?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 사케떼는.